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핫라인 시작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직업 능력은 이 사회의 변화와 참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잘 살펴봐야 발빠르게 그 능력도 키울 수가 있는 건데요. 요즘 단연 중요하게 생각되는 능력이 있다면 ICT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이음 ICT 멘토링 사업단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 손님 한 분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이음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홍인표 책임이라고 합니다. 네, 홍인표 책임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ICT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쭉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책임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중에서도 말씀해 주실 부분은 뭘까요? 네, 저희 ICT 멘토링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ICT 멘토링 엑스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ICT 멘토링 사업의 꽃이다. 네. 네, 그걸 지금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엑스포 행사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주실 건데 바로 들어가 보죠. ICT 멘토링 엑스포, 어떤 사업이고 어떤 행사인가요? ICT 멘토링 엑스포 행사는 약 8개월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팀들이 공모전을 통해서 공정한 그 경쟁을 펼치게 되고요. 그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된 일부 인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포상을 하고 그리고 전시를 하는 행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공모전 이제 수상자분들을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치열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우수한 프로젝트 성과물을 전시하고 체험하고 많은 분들이 좀 볼 수 있는 행사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엑스포는 이미 개최가 된 건가요? 네, 12월 3일 날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요. 어떤 네.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2019년도까지만 해도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운영을 했었기 때문에 네.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ICT에 관심이 많은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으로 관람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AI와 대결이라든지 VI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네. 아쉽게도 저희가 2020년도부터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일부 시상팀의 일부 팀에 대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시상식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일부 팀에 대해서만 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서 작품 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생각을 깨는 크리에이터인 박웅현 작가님을 모셔서 특강을 진행을 했고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댓글 이랩 이벤트라든지 사전 이벤트 그리고 현장 이벤트 같은 부분들을 많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좀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차게 구성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다는 게 엿보이고요. 올해 엑스포에는 그러면 어떤 성과들이 좀 전시가 됐는지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인상 깊었던 게 있었나요? 네. 네, 올해도 역시 학생들의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네. 특히 그 로봇 팔이라든지 아니면 그 무인 서빙 로봇이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그 아무래도 엑스포 전시다 보니까 그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할 때는 굉장히 큰 대상이나 이런 작품들을 네네. 보면은 굉장히 큰 작품들이 많이 등장을 했어요. 예를 들면 대형 그랜드 피아노가 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 사람 키만한 네. 로봇가 등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대상을 받은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적 리뷰를 사용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실시간으로 맞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이런 소프트웨어가 대상을 네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뭐 그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가 어떤 작품이 대상이 탄다라는 정답은 없지만 네.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비대면적인 부분도 이런 평가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런 그 시대에 맞게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 그 팀에서 고민하는 것들이 엿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다 학생들이 만든 건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 작품들도 많았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꼭 눈에 보이는 게 굉장히 거대하고 아주 화려하고 그런 것뿐 아니라 올해처럼 소프트웨어도
충분히 또 대상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또 시대 흐름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고요. 멘토, 멘티 효과도 좀 상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출품작이 몇 개나 되나요? 네, 올해 2021년에는 총 800개 프로젝트가 저희 ICT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고요. 네. 그중에 195개 작품이 저희 이번 엑스포에서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저희도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에게 모든 팀에게 상장을 직접 전달하고 싶었는데 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일부 팀에 대해서만 네. 시상식을 진행을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발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도 수상한 이제 팀들, 멘티분들은 진짜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고 네. 멘토분들도 상당히 뿌듯함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18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ICT 이제 멘토링 사업이고 엑스포도 꽤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몰랐거든요. 대학 다닐 때도 몰랐고 근데 이게 공대생들, 공과생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명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아, 국내 최대 대학생 ICT 뭐랄까 축제랄까요? 좀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반응이 좀 핫했던 게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뭐였습니까? 저희 이번 2021년 ICT 멘토링 엑스포에서는 아무래도 네. 유튜버들을 초빙을 해서 작품 설명회를 준비를 한 게 네. 가장 반응이 좋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보통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행사라든지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아나운서라든지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딱딱한 이미지라든지 정적인 분위기. 아나운서인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어쨌든 네. 인정합니다. 네. 네. 좀 정적인 분위기라든지 네, 네. 차분한 분위기를 많이 원하는데 네. 이번에는 저희가 그 유명 IT 유튜버들을 3명을 섭외를 해서 조금 재미있게 작품 시연회를 준비를 하려고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유튜버 중에서도 약간 이제 B급 감성 이런 사람들을 좀 초빙을 해서 학생들과 조금 자유롭게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를 했고요. 네. 딱히 대본이나 대본 없이 자연스럽게 유튜버들이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시연을 직접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도 조금 더 편안하게 본인의 작품을 뽐낼 수 있는 온라인으로 뽐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확실히 요즘 스타일로 좀 트렌드에 맞게 또 네. 행사를 꾸려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경품도 있었겠죠? 네, 물론 경품도 네. 있었고요. 그 학생들을 참여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네. 저희가 사전 이벤트 그리고 현장 이벤트 그리고 실시간 이벤트를 진행을 했고요. 1등 팀에게는 저희가 팀원 전원에게 아이패드를 지급을 했고요. 네. 또 갤럭시 워치라든지 요즘 학생들이 저희가 또 ICT 관련 행사다 보니까 IT 기계들을 많이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뭐 소소하게는 뭐 스타벅스라든지 소소하게는 뭐 음료 쿠폰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도 많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그 유튜버로 참여한 저희가 네. 실시간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무려 6시간 동안 행사가 진행이 됐거든요.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생들에게 댓글로 실시간으로 참여를 많이 요청을 하였는데 제가 그 댓글 분석을 보니까 네. 그 18,000개의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그래서 누적 시청 수는 네. 약 5,600회에 달하고 댓글이 18,000개에 달할 정도로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뭐 경품도 풍성했고 네. 네, 아무래도 패드가 가장 인기가 있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좀 뜨거운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공대생들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이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꿈을 꾸고 있는 뭐 초등학생분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ICT 멘토링 엑스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의 청년활력소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청년활력소는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에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 공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화상 면접, AI 면접이 확대되는 등 취업 시장이 변화함에 따라 공간 확보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지원하고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청년활력소를 열었다고 하는데요. 청년활력소에서는 화상 면접을 위한 독립 부스 이용, 인공지능 면접 체험, 자기소개 영상 촬영과 제작, 전문가의 취업 진로 상담의 공간.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상 면접실은 총 3개의 독립형 방음 부스가 조성돼 3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부스마다 노트북, LED 조명,
마이크 같은 비대면 면접 장비 일체가 구비돼 있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AI 기반 면접과 역량 검사도 체험할 수 있는데요. 각 부스의 노트북으로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AI가 면접 질문을 한 후 청년의 답변과 얼굴 표정, 목소리 톤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주기도 합니다. 청년 활력소에는 전문적인 상담 인력도 상주해서 취업 진로 상담을 해주고 AI 면접, 역량 검사 체험 프로그램의 결과지를 바탕으로 취업 컨설팅도 해주니까요. 방문하셔서 이용해보시면 어떨까요? 청년 활력소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요.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주 1회, 3시간 동안 무료로 이용 가능하니까 잊지 말고 알차게 이용하셔서 성공 취업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일자리 한다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ICT 멘토링 사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엑스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고요. 우수 ICT 인재들의 작품을 또 엑스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진짜 흔치 않은 기회이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학생들 입장에서도 너무 좋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인재들을 만나볼 수 있는 장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인재들을 그냥 뭐 면접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인재들의 어떤 작품, 프로젝트를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 취업으로도 혹시 연결이 됩니까? 저희가 ICT 멘토링 엑스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취업으로 연결하는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작품을 시상을 하고 포상하고 전시하는 네.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취지가 다르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을 때는 네. 프로젝트 발표회라고 해서 우수 작품들을 그 무대 위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었거든요. 그때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작품을 듣기도 했고요. 전시되어 있는 부스의 기업 담당자분들이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또 서로 이제 채용의 기회까지 연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직접적으로 기회가 있다, 채용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이게 어떻게 보면 검증된 인재들이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멘토링 사업과 엑스포 그러면 진짜로 기업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저희 ICT 멘토링 엑스포 행사에서도 오프라인으로는 참석을 못 해주셨겠지만 네.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행사를 그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기업 담당자분들이 찾아오셔서 했던 그런 많은 행사들은 진행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때 많은 기업 담당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또 분들도 또 저희 ICT 멘토링 엑스포 홈페이지에 다 각 작품들이 있으니까 또 관심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기업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ICT 멘토링을 참여한 멘티들은 그 프로젝트 기획부터 설계, 그리고 보고서 작성, 그리고 공모전을 통한 전시, 평가,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두 1년의 과정들을 경험한 인재들을 찾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저희 그 인재 참여한 학생들이 충분히 실무에 바로 투입돼서 충분히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생각을 합니다. 이게 7개월이나 8개월 동안에 거의 1년 중에서 상당 기간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공모전을 준비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수상을 했다면 더더욱 좀 그런 매력이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도 ICT 멘토링 엑스포 뭐 성과라든지 만족도 좀 높으십니까? 어느 정도 되세요? 네, 사실 저희가 그 학생들을 만날 기회는 자주 없지만 저희가 이 마지막 행사를 통해서 학생들과 서로 만나고 서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도 하고 또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이런 성과물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행사라는 게 이제 엑스포 예 맞습니다. 예, 네. 엑스포 행사를 통해서 네.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고 또 마지막이라 이 올 한 해 프로젝트는 마감이 되지만 네네. 또 내년을 통해서 또 새로운 기약을 그렇죠. 할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의 장이기 때문에 이런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학생들을 위해서 엑스포 행사 때 이런 전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재미들도 많이 재미적인 요소들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진짜로 뭐 아까 유튜버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네. 그렇게 뭐
프로젝트의 성과만을 공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느 정도 재미와 교류의 장으로도 맞습니다. 만들어주시려고 좀 노력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엑스포에서 실제로 이제 수상작들도 그렇고 뭔가 시연이나 발표가 분명히 또 꽂힐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집니까? 학생들이 그 이번에 58개 팀이 전부 다 작품 발표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유튜버들이 와서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네. 시연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캐릭터가 있는데요. 캐릭터요? 예. 네. 한예은과 프로보노 이브아가 세 개의 캐릭터가 개발되어서 그걸 저희가 인형탈로 제작을 해서 그 유튜버들이 작품 시연을 할 때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네. 그 인형들이 너무 귀엽다는 반응들이 많아서 제가 인형한테 조금 더 활동적으로 움직여달라고 요청을 춤이나 율동이나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인형이 너무 춤을 열심히 춰가지고 완전 그 신을 다 잡아먹는 네. 그래서 그 혼자 화면에서 혼자 다 그 화면을 다 잡아먹어서 사실 주인공은 작품이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선 강탈을 캐릭터가 더한 일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좀 네. 다시 자제를 요청드린 바 있는데 저희 한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ICT 멘토링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저희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캐릭터들도 있거든요. 로고도 새롭게 개발됐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유튜버분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임해주셨겠지만 이제 캐릭터가 워낙 귀엽기 때문에 네, 또 시선을 많이 강탈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캐릭터 좀 가서 봐야 되겠네요. 네, 아주 귀엽습니다. 네, 어떤 캐릭터인지. 2022년도 이제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꽃이잖아요, 엑스포가. 그러면 많은 이제 멘토분들의 노력을 한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신경 진짜 많이 쓰실 것 같은데 내년도 계획도 벌써 하고 계세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내년에는 이 코로나 종식이 되기를 바라면서 당연히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으로 된다면 저희가 온라인에서는 보여드리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조금 같이 보여드리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저희가 축하 무대도 마련을 하고 학생들이 1년 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포상의 개념도 마련을 하고 또 같이 식사도 같이 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ICT 멘토링 엑스포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2022년 계획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진짜 코로나가 좀 빨리 좋아져서 그렇죠?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활발하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보시는 취업준비생들 그리고 ICT 기술 쪽에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이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소개를 해드리면서 진짜 많이 생겼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의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흔한 속담이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ICT 멘토링 프로그램은요. 현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최고 실력의 멘토님들과 그리고 멘티분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는 협업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요. 개발 실습 장비부터 클라우드 같은 여러 실습 장비부터 시작을 해서 회의실이나 교통비 같은 많은 지원을 해드리고요.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는 앱이라든지 프로그램, 그리고 논문, 특허 같은 지원들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이 취업을 준비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또 혹은 취업을 한 이후에 있어서 충분히 큰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드릴 테니 사무국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원이 굉장히 좀 잘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좀 주저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궁금증이 좀 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너무 전문 분야잖아요, 사실. ICT. 이쪽이 좀 용어도 그렇고 쉽게 관심을 갖기가 좀 어려운 쪽이기도 한데 비전공자들도 좀 늘어나는 추세로 보세요. 어떠세요? 저희 ICT 멘토링은 전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이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CT 기술을 가진 뭐 공대생이라든지 이런 네. 학생들과 인문학적 지식을 가진 다른 학생들이 만나서 충분히 좋은 서비스를 개발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인문학적인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만나면 더욱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네. 그렇죠. 좀 주저하지 마시고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이제 엑스포에 참여하신 분들도 전부 다 그쪽으로 지식이 많은 분들만 참여가 가능하거나
뭔가 관람이 가능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좀 참여도가 높고 호응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보면 좀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네. 같이 좀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꾸며졌습니까? 어떠세요? 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꾸미기 위해 많이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초등학생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단체 관람을 많이 오시는 편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 기준으로는 약 2만 명의 방문객이 실제로 관람을 했었고요. 그 안에서 많은 축제나 축제 같은 성격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유튜버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와서 개인적인 촬영도 많이 하셨던 그런 아주 재미있는 즐거운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2022년에는 그런 축제의 다시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 분들하고 아까 이제 이번 엑스포에서 굉장히 신경을 또 많이 쓰신 어떤 하나의 시간으로 이제 꾸며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전문적인 내용인데 거의 뭐 원고 없이 이제 자연스럽게 진행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도 가능할 정도로 뭔가 일반 사람들도 다 물어볼 수 있고 전공에 관계없이 뭐 그렇게 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이었겠다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지식이 없어도 이건 어떻게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겁니까? 그러면 서로 쉽게 이해가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 IT 유튜버라고 해도 이런 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이 가장 보기 편할 수 있는 언어로 많이 해석을 해주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리고 학생들의 작품에서도 굉장히 많이 전문 용어가 들어간다든지 맞아요. 이러기보다는 일반 사용자들에게 설명하는 느낌으로 학생들이 작품을 시연을 할 수 있도록 시연을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어려움 없이 그렇게 작품을 본 것 같습니다. 엑스포를 사실 안 본 저로서는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고요. 아주 편견이 있었구나. 막연하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편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022년을 또 장식한 엑스포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홍인표 책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자리 한라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직업상담 지원 서비스, 바로 구직자의 이력서를 인공지능 기술로 직무 역량을 분석해 훈련이나 자격, 일자리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선보인 지능형 직업상담 지원 서비스는 최근 서울과 대전 등 6개 지역 고용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크게 3가지 유형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고객 정보에서 구직자 이력서를 바탕으로 직종과 그 직종에 맞는 직무 역량, 구직자가 보유한 직무 능력과의 차이, 수준별로 필요한 직업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요. 시장 정보에서는 이력서 1,500만 건과 구인 공고문 400만 개를 분석해서 직종, 지역별 구인 구직 일자리 상황, 임금 수준, 전공, 훈련, 자격 등 직업 선택 및 취업 준비에 필요한 노동시장 데이터를 시계열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정보는 취업 준비와 경력 개발을 위한 직업 훈련, 자격증 정보를 추천하고 구직자에게 역량 분석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를 추천합니다. 새로운 직업을 이해하고 그 직업에 필요한 역량과 구직자의 역량의 차이, 또한 구직자에게 필요한 자격증이나 훈련을 체계적으로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직무 중심으로 변화하는 취업시장에서 각종 노동시장 정보를 구직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 서비스, 곧 전국 고용센터에서 사용되어 우리 취업 준비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022년 정부의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한 소식 알려드릴게요. 2022년 정부 일자리 사업 예산은 31조 1,331억 원 규모로 확정이 됐는데요. 청년 중심의 고용 회복, 산업 구조 변화 대응, 고용 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청년 채용 장려금 지원과 취업 역량 강화, 일 경험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건데요.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내실 있게 확충하고 임시, 일용, 플랫폼 노동자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애로 청년 14만 명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하고요. 국민 취업 지원자도 1유형 청년 특례 지원 대상도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직무 훈련 및 일 경험 기회 확대를 위해서 청년 친화형 기업 ESG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요. 대학 일자리 센터를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로 개편, 325억 원을 총 100개소 운영에 투입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디지털 신기술 인력 양성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한국폴리텍대학에 AI 플러스 X학과 5개, 탄소중립 기술 인력 양성학과 5개를 각각 신설한다고 합니다. 또한 미래 유망 분야 고졸 인력 양성학과를 올해 8개에서 내년에는 40개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지원에 노력 중인 정부, 좋은 결과가 함께하기를 기대해봅니다.